케이프타운 전체 원래가 부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최고 비싼 집 482억. 근데 다른 빈민초국인들은 그 거래 대금을 보면은 한 30만 원대 정도 되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차이네요. 네. 교수님, 그 아파르테이트가 폐지됐는데도 이 남아공의 경제 성장이 흑인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혜택을 가져다 주지 않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남아공의 인종 비율은 흑인이 약 82%, 백인이 8%, 인도인 2%, 그리고 그 외 유색인이 한 8%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라 전체 소득의 대부분이 약 8%밖에 되지 않는 백인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 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남아공이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라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남아공은 이렇게 심각한 빈부격차를 뭐 해결할 수 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 그 원인을 단 한 가지로 규정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를 꼽는다면 적극적인 흑인 우대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아파르테이트가 철폐된 후에 이 남아공 정부는 흑인들이 주축을 이루며 만달라 이후부터 지금까지 흑인 대통령이 줄곧 당선됐습니다. 그러자 흑인 정부는 흑인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 펼쳤는데요. 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흑인 우대 정책입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대표적으로 시행된 법이 국가에서 공무원을 선출할 때 흑인에게 가산점을 적용하는 것이죠. 이 일로 이전까지 아파르테이트로 인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던 흑인들이 대거 공직에 진출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국가의 작은 일은 물론 큰 일까지 맡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비전문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대로 안 굴러갈 것 같은데. 네.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이처럼 단기간 흑인 사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흑인 우대 정책은 안타깝게도 남아공 정부가 더 무능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에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더 큰 문제는 이런 혜택들이 소수의 흑인 엘리트나 정치인들에게만 집중되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흑인들만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면서 이 빈민가의 흑인들은 제대로 된 혜택도 받지 못한 채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흑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남아공에서는 흑인과 흑인 사이에서도 계급과 빈부가 나누어지는 새로운 사회가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앤디 씨, 이때 흑인 우대 정책 펼쳐질 때 막 백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이때 남아공 백인들이도 상황이 또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못 구해서 백인들이만 사는 슬럼도 생겼어요. 그렇지. 백인들도 굉장히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았군요. 그런데 이 남아공의 빈부 격차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 또 있습니다. 어? 불이 다 꺼져. 전력난이야? 왜 정전이지? 정전이네 진짜. Blackout. Load shedding. 아, 단전하는 게 있어. 제일 큰 문제야 지금. 어? 이게 뭐야? 저기? 에이, 이거는 켜줘야지. 아니, 씨. 어머. 전체에서 단 시간대별로 정해가지고. 아니, 저거 어떡해? 아니, 왜 이렇게 전력난이 심해? 상상이 안 가죠. 현재 남아공 최악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전력난의 모습입니다. 남아공에서는 2008년부터 단전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와, 근데 요즘은 전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전기 내려가면 핸드폰까지는 안 떠요.
인터넷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고. 이게 왜 그런 건데요 갑자기? 그 이유는 과거 국가 전체 전력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시설이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누적되기 때문에. 그게 말이 되나. 그래서 남아공에선 갑작스럽게 도시 전체가 블랙아웃 되는 걸 막기 위해 시간대를 이렇게 나눠서 단전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예산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전기 끊기는 거랑 교수님 빈부격차는 또 무슨 상관이에요? 네, 이렇게 대규모 단전이 지속되면 치명적인 경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단전 때문에 각종 산업체들과 공장들은 하루에 가동하는 시간을 몇 시간씩 줄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할 사람 역시 줄일 수밖에 없겠죠. 맞대다가 우와 진짜? 갑자기 마트 내려가니까 그런 냉동식품 이런 거 다 거래야 돼.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엄청 힘들고. 그렇죠. 또 남아공 중앙은행은 하루에 최대 12시간까지 운영을 멈추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하루에 무려 640억 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아공의 국가 부채가 점점 쌓여가게 되면서 빈부격차를 해결할 길이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남아공이 경제적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빈부 격차를 더 부추긴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남아공의 11대 대통령으로 역임한 제이콥 주마라는 인물입니다. 야. 제이콥 주마. 사실 이 제이콥 주마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수많은 스캔들에 연루되었던 인물인데요. 친구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와 이 부통령 시절 무기를 사들이는 뇌물수수를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이런 스캔들 외에도 치명적인 문제점이 또 있었는데요. 아파르테이트의 폐해로 어린 시절 제대로 교육받은 기간이 초등학교 5년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운영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것이죠. 뭐 사실 학력이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근데 그냥 이분이 어떻게 갑자기 대통령이 될 수는 있었던 거예요? 네, 사실 이 제이콥 주마를 대통령으로 만든 건 결과적으로 흑백 갈등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이콥 주마는 아파르테이트 당시에 10대 때부터 흑인 해방을 외쳤던 인권운동가로 10년간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훈장 같은 거구나. 그래서 정치를 시작한 후에 넬슨 만델라의 후계자라는 이런 별명까지 얻게 됐죠. 하지만 제이콥 주마는 점차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만델라와는 좀 다른 노선을 걷게 됩니다. 특히 아파르테이트 시절 축적한 백인들의 재산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크게 달랐는데요. 만델라를 비롯해 그의 의견을 좀 따랐던 흑인 정권이 백인들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은 것과 달리 제이콥 주마는 백인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서 흑인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백인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펼친 건가요? 이렇게 빈곤의 고통을 받았던 흑인들 당연히 제이콥 주마를 지지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교수님 근데 이렇게 뭐 스캔들이니 뭐니 문제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남아공의 미래가 좀 걱정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혜성 씨 예상대로 대통령이 된 제이콥 주마는 심각한 이 만행을 저지르며 남아공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게 되는데요. 바로 인도 출신의 구타 형제와 결탁해서 남아공 역사상 최악의 부패 게이트를 버린 것입니다. 어우 싫다. 어우 싫어. 이들은 남아공에 정착한 인도 이주민으로 컴퓨터 관련 이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저에게 모자예요. 그러던 2002년 부통령이었던 제이콥 주마가 한 사교 행사에서 구타 형제를 만나며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대통령이 된 주마는 구타 형제에게 많은 이권을 몰아주는데요.
구타 이 형제 소유의 사업체들은 입찰 경쟁에서 무조건 낙찰을 보장받거나 독점 계약을 할 수 있게 됐죠. 완전 정경유착이네. 그중 가장 심각한 사건은 전력과 연관이 깊습니다. 아, 저 사람들 때문이네요? 전력난이? 네. 이렇게 남아공에서는 국영 전력 회사인 에스콤이 전체 전력의 90%를 공급하는데요. 90%. 심지어 회사의 계약을 오직 구타 형제가 소유한 회사와만 체결하도록 했는데요. 그 결과 부정부패로 치러진 계약 금액이 무려 1조 1,800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국 에스콤은 경영 부실이 발생하며 약 32조 원 규모의 빚을 지게 됩니다. 제이콥 주마가 대통령이었을 당시 남아공 국고에서 손실된 금액이 총 40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어떻게 나라 망하겠는데요? 와, 빨리 이 사람의 최후를 알려주세요. 근데 결국은 감옥 가긴 가는데 15개월밖에 안 갔어요. 15개월이요? 네. 넬슨 만델라 27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제이콥 슈마는 흑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고 그 제이콥 슈마 응원하는 사람들이 큰 데모해가지고 나라가 엄청 피해를 받았어요. 데모를 했다고요? 네. 그때도 LG랑 삼성 다 훔쳐갔어요. 정말 국가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네요. 네, 맞습니다. 이처럼 아파르테이트에서 비롯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빈부격차와 부패한 흑인 정권으로 인해 남아공에선 또 다른 문제가 깊어지는데요. 바로 높은 범죄율입니다. 뭐야? 어머. 같은... 어머. 어머, 아니 저 사람들 다 같은 팀이었어. 외제차 내나 사업이 안 가? 외제차다, 외제차 탄다. 어? 어머. 애기 엄청. 어머. 뭔데? 아니, 직원이잖아. 애를 들고 간다고? 아, 못 보겠어. 어떡해. 어머. 이렇게 빈부격차와 가난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범죄로 내몰리게 됐고 그 결과 남아공의 도시들은 손쉽게 범죄에 노출됩니다. 나 말이 안 나오려고 그래. 실제로 이 남아공이 세계에서 범죄 지수가 높은 나라 이 3위에 랭크가 돼 있고 성폭행 비율도 굉장히 제일 높은 나라에 뽑혀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 범죄 지수가 높은 도시 1위부터 5위까지가 남아공이 전부 차지한 상황입니다. 남아공도 심각하네요, 치아는.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문제다. 어떻게 살아, 그러게. 그런데 이 남아공의 범죄율을 높이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요. 또 있어요? 바로 도시에 있는 수많은 범죄 조직, 갱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이런 빈부격차로 인해서 이 좌절감에 빠진 이 빈민들은 손쉽게 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갱단에 빠지게 되죠. 특히 갱단의 활동은 남아공 젊은이들에게 일종의 현실 도피의 수단이자 좀 낭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네. 이런 현상 속에서 1990년대 초반 남아공에는 10만 명 이상의 갱이 활동했고요. 케이프타운에만 약 130개의 갱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결과 이 남아공은 갱스터 파라다이스다라는 이런 오명을 쓰기도 했죠. 남아공에서 피해를 당한 유명인이 있다고요? 2005년 김태희 씨가 권총으로 무장한 흑인 5인조 강도들한테 습격을 받고 금품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탤런트 김태희 씨가 화보 촬영을 위해 방문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5인조 권총 강도를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강도다 하는 말이 이렇게 얼핏 들려서 봤더니 앞에서 이렇게
총 들고 누가 한 명이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래서 그 뒤로는 계속 고개 숙이고 이렇게 손 올리고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 올리고 이제 앞에 쳐다보지는 못하고 발발 떨면서 그냥. 너무 심각하네요. 치안이 이게. 그리고 더 나아가 불법 마약 거래까지 일삼았는데요. 이 때문에 남아공 젊은이들은 마약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그 여파로 폭력 범죄가 증가하거나 마약을 사기 위해 도둑질을 저지르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됐죠. 이처럼 갱들은 강도와 성폭행, 살인 등 끔찍한 범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남아공의 범죄율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갱단의 범죄가 더 큰 문제로 이어졌는데 바로 갱단을 잡기 위한 민간 무장 조직이 등장한 것입니다.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은. 그래. 이런 민간 무장 조직은 마약 상인들을 죽여라 하는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 행진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경찰들은 뭐하고 민간인들이 그래요? 네, 지원 씨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남아공의 이 범죄율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 바로 경찰 공권력이 무너진 데 있습니다. 아파르테이트 철폐 후에 흑인 우대 정책을 실시하면서 경찰 공권력 또한 대부분 백인에서 흑인으로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아파르테이트 체제에서 기본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던 흑인들로 단번에 그 자리를 대체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무능한 경찰들은 오히려 범죄 조직과 협업하면서 더 부패하게 되었고요. 또 이때 흑인 우대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은 기존의 경찰들이 범죄 조직에 흡수되는 최악의 부작용까지 벌어지게 되기도 하죠. 숨질 뻗쳐서 정말. 이렇게 경찰 공권력이 무너지자 남아공에선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민간 보안업체들이 성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 민간 보안업체 수는 지난 10년 동안 약 31%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현재 남아공에서 민간 보안관은 약 270만 명 이상으로 남아공의 경찰관 수가 약 15만 명인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군인 경찰보다 더 많아요. 그럼 어느 정도 치안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도 돈을 받고 일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누구 지켜달라고 한 사람을 지켜주겠지? 그렇죠. 맞습니다. 이처럼 민간 보안업체의 힘이 강해지자 경찰의 공권력은 점점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남아공은 총을 이렇게 드러내도 불법이 아니에요? 아, 총기 소유가 자유예요, 남아공은. 그 수백만의 그 불법 총기들이 또 돌아다니고 있고 또 돈을 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또 총기들도 있고. 아니, 그거부터 없애야 되겠는데? 근데 또 자기를 또 지켜야 되니까 안 없어져, 안 없어져. 총이 있어야지 또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도 있어서. 이처럼 남아공은 아파르테이트를 철폐한 후에도 좁혀지지 않는 흑백 간의 이런 빈부 격차와 정부의 부정부패, 그리고 공권력 상실, 그로 인한 심각한 이런 범죄율 때문에 여전히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 결과 17분마다 한 명씩 살인이 발생하며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아까운 거 우리나라에 너무 예쁘고 너무 볼 게 많고 너무 할 게 많아서 빨리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아공은 아프리카 유일의 G20 회원국으로서 천연 핵심 광물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대자연을 가진 잠재력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마침 남아공은 5월 29일, 내일이죠. 총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아, 제발 잘 뽑으세요. 과연 앞으로 남아공이 어떻게 변화해 갈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